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2 여름방학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요. 제 조카들도 그랬고 보통의 경우에 여름방학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말 그대로죠. 걱정은 됩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왜 마음은 원하는데 왜난 도대체 행동하지 않을까? 그 이유, 더 중요한 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제 내가 목표한 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팁을 드릴 텐데요. 이렇습니다. 고2 여름방학 되면 다 알아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고3인 거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보통의 많은 경우 학생들 지금까지 자기 성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은 듭니다. 이제 공부는 해야지. 근데요, 행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 영어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저는 보통 압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정말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 일단 아닌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지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의지력이 약하거나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 이래서 자기가 행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범위를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자,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영어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오해가 뭐냐? 영어 공부할 때 영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오해예요. 제가 하나 다른 과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은 그럼 시험 범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요. 있다고 얘기할 거죠. 보통 학생들이 오해가 뭐냐면 수학은 범위가 있다고 느껴요. 영어나 국어는 범위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 이게 공부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정말로 범위가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29번, 30번 모의고사 문제 한 번도 본적 없는 문제 나오죠. 어디와 어디에서 배운 요소를 섞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범위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영어는 범위 있는 과목이에요.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이 정도 범위에서만 내겠다고 약속을 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EBS 직접 연계 시대였을 때는 딱 EBS 책이었거든요. 그게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정해준 범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EBS 직접 연계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뭘할수 있냐면, 제가 장담할게요. 범위가 있는 걸 아는 순간 이제 공부가 들어가거든요. 왜? 아, 이것만 메꾸면 만점 가까이 나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고 느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보통 수능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10개년 모의고사 있죠. 그러니까 6구 수능은 무조건이고요. 물론 학평은 조금 6구 수능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7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3월, 4월, 5월이 없습니다. 6월, 7월, 8월엔 없습니다. 9월, 10월, 그리고 11월이에요. 수능. 이렇게 7번인데 10개년 모의고사를 만약에 씹어 먹은 겁니다. 단어 수거 다 알아요. 문장 해석 다 됩니다. 문제도 풀어 봤습니다. 장담합니다. 수능 때 이론적으로 안 틀립니다. 이 범위가 아까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낸건 6구 수능에 딱 한정되는 거 맞지만 조금 넓혀서 학평까지 포함해도요, 10개년 모의고사 70회 정도 분량의 모의고사를 어휘 싸그리 외웠고 해석 다 되고 문장 해석이 된다면 수능에서 거의 만점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70회 모의고사예요. 되게 많아 보이죠? 제가 이론적으로 나눠볼게요. 이제 정말로 별거 아닌 공부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적, 심경, 도표, 뭐 그래프, 일치, 불일치 이건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정답률이 93%, 95%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딩 문제가 28문제지만 장문 독해는 25개고요. 일치, 불일치, 뭐 목적 이런 걸 빼면
한 회 모의고사에 약 20개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요, 70회 모의고사니까 1400개, 1400개, 1400개. 이거 내가 왜 써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1400개만 공부해도요, 되게 많이 공부한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공부한 건 지금 영어 단어 1400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문장 1400개 구문독해도 아닙니다. 1400개 문제예요. 뭐냐면 이 정도 공부량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냐. 보통 모의고사 하나는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9800개죠. 뭐요? 거의 1만 개 단어를 외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외운 건데 1만 개 정도의 문장 공부를 끝낸 겁니다. 어떻게 수능 때 모르는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며 어떻게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제 조카도 그랬습니다. 작은 아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안 많아요. 이걸 나눠볼게요. 1400개인데 여러분은 지금 고2잖아요. 수능까지 그러면 18개월 남았습니다. 나눠볼까요? 하루에 2.5개 꼴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루에 영어 지문 3개 꼴, 그러니까 2.5개니까 2개에서 3개입니다. 제가 그냥 3개 정도라고 해볼게요. 하루에 영어 지문 3개를 씹어먹는 공부 있죠. 문제 풀어보기도 하고 단어 수거도 정해 싸그리 외웠으며 문장에서도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 참고로 한 3등급 한 중반 이상의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게을러서 안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한거 아니에요. 뭐예요? 게을러서 안 했다는 이유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범위를 몰랐을 때에는 안할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범위가 없다고 느끼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겠지만 이제 범위를 아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이론적으로 하루에 2개에서 3개 지문을 씹어먹으면 영어 공부 끝이구나. 그런데도 안 했다고요? 그럼 이거 완전 게을러서 안한 거잖아요. 왜요? 누구나 할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고2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한 50점대라고 할게요. 아니 왜 벌써 포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예시할게요. 한 달에요. 한 문제를 더 맞추는 정도의 공부량만 나오면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 두번할수 있거든요. 50점대 학생이라고 해도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죠. 18개월이면 18문제를 더 맞추거든요. 18문제에 3점을 곱하면 얼마? 54점이에요. 뭐야? 100점이 넘어가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4등급, 5등급, 예를 들어 6등급 학생들이요. 아니, 왜 영어를 벌써 포기합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정도 범위를 채우기만 하면 영어는 거의 만점이 나오는데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 압니다. 여지까지 내가 솔직히 선생님 공부 잘안 했습니다. 인정. 제가 어디부터 공부될지 몰라서 안 했습니다. 인정. 근데 이는 다르죠. 범위 있는 거 알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했다고 해도 특히나 지금 이 캐스트는 한 3, 4, 5, 6등급 학생이 듣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세워집니다. 나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량만 막 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정도 공부량인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5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고3 때가 되면요. 고3 2학기가 되면 이제 영어 공부 많이 못 하거든요. 탐구 공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항은요. 하루 4개 지문 씹어 먹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정도로 공부하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학교 시험에만 집중하시고요. 고3 돼서 2학기 때에는 탐구에 좀 많이 집중할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하루에 4개 지문 씹어먹길 바랍니다.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루에 4개 지문을 씹어 먹었다. 의미가 뭐지? 문제도 풀어봤고, 해석도 해봤고, 단어 수거 정리까지 끝난 상태예요. 50점대 학생조차도 3학년 6평 정도 점수요. 상상 초월할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 공부량을 하시고요.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말을 딱 하면요. 한 지금 당장 6월 모의고사에 2등급 나온 학생들은 지금 당장 자기 혼자 할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3등급 후반, 그러니까 이제 3등급 초반부터예요. 그러니까 70점대 초반부터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의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선생님 저 노벨에서요.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 하면 점수 되는 거 인제 알겠습니다. 근데요. 단원 제가 외우면 되겠는 거 알겠는데 제가 사실 아예 노베이스에서 혼자 해석을 못합니다. 됐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 캐스트를 찍은 거예요. 지금 노베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뭐요?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세요.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본기 공부가 끝나야 돼 있어요. 기본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완전 진짜 노베이스예요. 풍산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끊어있고 묶어있는 구문독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두 줄에서 세 줄짜리 문장까지는 내가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단어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니까 두세 줄짜리 문장까지는 그래도 기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이거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노베이스에서 선생님 이거 하고 싶지만 지금 못하겠습니다 하는 학생들 간단합니다. 여름방학 한 달, 물론 요즘엔 한 달도 안 되는 것으로도 압니다만 한 달이라고 할게요.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나 집중적으로 기본기 공부한다. 문장에서 공부한다. 품사가 뭐진 안다. 끊어읽고 묶어읽고 할 줄 안다. 내가 두 줄, 세 줄짜리는 해석할 수 있다. 정도까지 구문 수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 수업을 꼭 들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시던지 가까운 학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구문 수업하는 건 꼭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이거는 자습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고 나서 익히는 거지 자기 혼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걸 집중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겁니다. 나도 2학기 때 선생님 학교 개학하고 나면 하루에 4개씩 씹어 먹겠습니다. 점수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학생들마다 등급이 다 다르고요. 부족한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 학생들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몇 등급인데 아, 이게 좀 더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희 Q&A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겁니다. 아무리 노베이스라고 해도요. 2학년 여름방학 때 기본기를 잡으면 고3 때 영어 승산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2학년에서 3학년 겨울방학 넘어갈 때 이 캐스트를 만약에 봤다. 나 이제 시작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노답일 겁니다. 왜?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더 해야 되고요. 국어 더 해야 되고요. 탐구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선생님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움직이네요. 마음은 움직이는데 자 행동이 안 되네요. 왜요? 범위를 몰랐으니까. 이제 범위를 알잖아요.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기가 약하다고요? 방학이 유일한 기회예요. 기본기 잡는 공부하시고 3학년 때 말도 안 되던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점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는 여름방학 되세요. 감사합니다.